광산채소 데이 레시피 4월 파프리카. 광산채소 데이란 무엇일까요? 광산구 지역 농산물 중 어린이의 선호도가 낮은 채소로 메뉴를 개발 제공한 식단입니다. 매월 1회에서 2회 광산채소 데이 식단을 제공하니 아이들의 편식 예방을 위해 많은 활용 바랍니다. 4월 채소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많아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를 예방해주고 항산화 성분이 있어 면역 기능을 강화해줍니다. 첫 번째로 파프리카 달걀 부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파프리카, 달걀, 양파, 우유, 소금, 후춧가루, 콩기름입니다.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파프리카와 양파는 잘게 다져주세요. 볼에 달걀, 우유, 소금, 후춧가루 넣고 섞은 후 체에 걸러주세요. 팬에 콩기름을 두르고 다진 야채를 넣고 볶아주세요. 볶은 야채에 달걀물을 넣은 후 뚜껑을 덮어 중약불로 익혀주세요. 여기서 치즈를 추가하면 풍미가 더해져요. 파프리카 달걀 부침 완성! 다음으로 파프리카 두부 강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파프리카, 두부, 튀김가루, 소금, 콩기름, 참깨, 케첩, 고추장,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입니다.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두부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 물기를 제거한 후 소금으로 밑간을 하고 파프리카와 마늘은 다져주세요. 두부에 튀김가루를 골고루 묻혀주세요. 여기서 비닐봉지를 이용해 묻혀주면 골고루 입힐 수 있어요. 달궈진 팬에 콩기름을 두르고 두부를 넣어 튀기듯 구워준 후 기름기를 제거해주세요. 그릇에 케첩, 고추장,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고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농도를 보면서 약간의 물을 넣고 섞어주세요. 달궈진 팬에 다진 파프리카를 넣고 볶다가 소스를 넣고 끓여주세요. 소스에 튀긴 두부를 넣어 골고루 버무린 후 참깨를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파프리카 두부 강정 완성!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